한 공돌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멋진 곳에 놀러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인생샷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녀를 위해 여자친구가 만족할 때까지 천장이 넘도록 하루종일 촬영을 했더니 공돌이의 스마트폰 저장공간이 남아나질 않네요.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 가로, 세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저 픽셀들이 모여있는 건데요. 사진의 한 점 한 점마다 어떤 색에 해당하는지를 색깔에 대응되는 숫자로 기록해두면 사진을 볼 때는 역으로 그 숫자들을 읽어 대응되는 색들을 한 점 한 점 화면에 표현해주는 것이죠. 원본 사진 파일은 사진을 이루는 각 점들의 정보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각각 나누어 저장 해놓습니다. RGB Color Space 라고 하는 이 표현법은 일반적으로 빨초파 3개의 색을 각각 256단계 1바이트 8비트로 표현하는데요. 한 점마다 24비트 즉 3바이트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그 공돌이가 여자친구를 찍은 사진의 해상도를 확인해보니 이 사진은 크기가 6936 곱하기 9248로 약 6400만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본 사진의 용량을 계산해보면 여기에 3바이트를 곱해서 약 184MB가 나오죠. 사진 한 장에 184MB니까 제가 가진 스마트폰의 용량 128GB라면 여자친구 사진을 700장만 찍어도 꽉꽉 차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찍고 파일 정보를 확인해보면 184MB가 아닌 11.25MB, 그러니까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용량으로 저장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찍는 족적 원래 파일 용량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로 저장됩니다. 공돌이가 여자친구를 위해 천장의 촬영이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사진 파일의 용량이 원본보다도 훨씬 더 작게 압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JPG 파일은 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JPEG 표준에 따라 만들어지는데요. 원본 사진의 용량을 압축하는 표준을 말하며 표준 이름을 그대로 따 파일 확장자를 JPG, JPEG, GIF 등 표준 적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JPEG은 기본적으로 원래 용량의 5에서 10% 수준으로 압축해주면 원본 사진의 품질을 낮추면 1% 수준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인체의 신비를 활용하여 우리 눈에 속임수를 쓰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부터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중심으로 후려쳐서 저장하는 방법까지 맨날 사용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JPEG의 놀라운 용량 줄여버리기 대작전 지금 확인해보시죠. 우리 인간의 눈이 빛을 감지하는 곳은 밝기를 감지하는 곳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죠. LG가 내놓은 OLED TV는 자체 발광하는 소자를 사용하여 TV의 밝기에 신경을 쓴 제품인데요. 이러한 OLED TV가 일반 LCD TV보다도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것, 우리 인간의 눈이 색보다는 밝기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진이 있을 때 색이 약간씩만 바뀌면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밝기만 조금 바뀌어도 금세 뭔가 변했다는 걸 알아차리죠. JPEG 표준이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에서는 빨초파 RGB로 표현했던 사진의 점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진의 밝기를 담은 정보 Y가 있다면 파란색과 빨간색 정보는 밝기 정보 Y와 대비했을 때의 색의 차이, 즉 색차 정보로 바꾸어 저장해보는데요. 이렇게 원래 RGB 정보를 YCBCR로 변환하면 흑백 사진을 만들 시에는 Y 정보만 보내면 되니까 정보가 훨씬 단축될 수 있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하면 초록색을 다시 합성할 수 있기에 중복해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낸다면 RGB와 마찬가지로 한 점당 똑같이 3바이트를 쓰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은 밝기에 예민하면서 색의 차이에는 둔감합니다. 만약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차 정보 CBCR을 줄여서 보내게 된다면 원본의 색차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전체 사진 품질에는 크게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이 인지하지 못하는 색차 정보를 활용하여 압축하는 방식을 크로마 다운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다운 샘플링을 적용할 때에는 색차 정보를 어떤 비율로 줄일지, 어떤 정보를 선택적으로 줄이냐에 따라 YCBCR 기준에서 줄일 수 있는 양이 달라지게 되죠. 비빔면에 면을 물에 끓인 뒤 채로 걸러내어 필요한 면만 남기고 물을 쫙 빼주듯이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걸러내어버리면 JPEG 표준에서의 압축 1단계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면을 찬물에 헹구면서 탈탈 털어내어 좀 더 탱글탱글 쫀득하게 압축하는 방식이 진행되죠. 밥 아저씨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대체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바탕이 되는 널찍널찍한 부분을 먼저 과감하게 색칠한 뒤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 붓터치를 하게 되죠. 즉 그림이라는 건 붓으로 넓게 칠하는 부분들과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세밀하게 칠해지는 부분들의 여러 겹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진 역시 전체적인 색감이 어떤지부터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여러 겹의 그림이 겹쳐진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JPEG에서는 1974년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만들어낸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이상 코사인 변환이라는 수학 변환식을 사용합니다. YCBCR로 변환된 사진에 이상 코사인 변환을 적용하면 사진 자체의 특성을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림 그릴 때 바탕부터 넓게 넓게 과감하게 색칠한 붓터치 표현부터 점차 아주 세밀한 붓터치로 보았을 때의 정보로 분해해서 원래 사진 정보를 여러 주파수를 가진 사진들의 정보로 분해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각 점과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갑자기 변하는 경계 부분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인접한 점들끼리는 비슷한 색상인 경우가 많이 있죠. JPEG에서는 전체 사진을 8x8 조각으로 나누어서 가로 세로로 DCT를 통해 변환합니다. 이렇게 원래 사진 정보를 변환하게 되면 사진의 평균적인 색감부터 거시적인 색상 정보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왼쪽 윗부분부터 주로 모이게 되는데요. 웬만한 굵직굵직한 중요 정보들이 저주파 축에 해당하는 왼쪽 위로 올려들게 된다는 것이죠. 8x8을 구성하는 숫자들에서 맨 왼쪽 위 첫 번째 값이 원본 8x8 부분 색의 평균 색상 값이 되며 나머지 부분들은 점차 이 평균 값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요. 오른쪽 아래 고주파 부분일수록 원본 사진에서 아주 복잡하게 표현된 디테일한 부분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때 사람의 눈은 작은 점들 사이에서의 세밀한 변화에는 둔감하다는 원리를 이용해 DCT를 통해 바꾼 사진 정보에서 높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날려버리죠.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오른쪽 아래의 고주파 성분들의 정보를 날려버리는데요. 8x8 64개의 각 숫자들을 어떤 값으로 나누어주면 될지 똑똑하신 공학자분들께서 이미 잘 찾아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양자화 행렬을 보면 고주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높은 값으로 나눈 값들 대부분이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0명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주문을 받는데요. 차례대로 짜장 짬뽕 짜장 짜장 짬뽕 하면 300명이 다 부를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짬뽕 짜장이라고 하나하나 적어야 해서 힘들겠지만 짜장 손들어 200명, 짬뽕 손들어 99명, 탕수육 손들어 1명 이렇게 주문하면 훨씬 더 빨리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JPEG에서 양자화를 통해 바뀐 사진 정보들 중 중복된 숫자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몇 개 있다 라고 하거나 자주 나오는 짜장 같은 애들은 한 빛으로만 표현하고 탕수육과 같이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은 좀 더 많은 빛으로 표현하기로 약속한다면 또 한 번 압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자화된 8x8 정보를 좌측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숫자들을 나열해봅시다. 지그재그 스캔이라 불리는 이러한 숫자 나열을 해본다면 끝부분으로 갈수록 0이 엄청나게 나열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매번 0을 저장해둘 필요가 없이 앞으로 0이 몇 개가 나올지만을 저장함으로써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 나오는 숫자 패턴들은 짧은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잘 나오지 않는 숫자 패턴은 긴 빛으로 표현하여서 통계적인 중복성을 활용하여 압축하는 허프만 코딩까지 활용한다면 드디어 JPEG 압축이 완성되는 겁니다. JPEG 표준으로 원본 사진을 압축한다는 건 결국 전체 사진을 8x8 크기의 작은 사진들을 다 쪼갠 뒤 각각의 조각들이 앞서 말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반대로 JPEG 사진을 읽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에 정반대로 하나하나 복구하게 되면서 원본 사진을 다시 되살리며 나타나게 됩니다. JPEG은 원본 사진의 정보가 조금은 사라지지만 압축률이 매우 좋은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표준입니다. 우리가 글자만 있는 사진을 JPEG으로 저장했을 때 뭔가 구려 보이는 것, 글자라는 것이 아주 디테일한 정보라 그 디테일한 정보가 날아갔을 때 사진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죠. 아무리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적게 보낼 수 있는 압축 기술이 필요했고 우리의 스마트폰 용량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는 걸 생각하면 사진 압축은 단순히 그럴싸한 방식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인생샷을 위해 700장이나 찍어야 하는 일은 없지만 헬스장에서 운동 인증샷을 남긴다는 핑계로 가장 근육이 커 보이는 시점을 찾기 위해 수십 장의 셀카를 찍다가 옆에서 흘기흘기 쳐다보는 한 여성 회원분 때문에 극도로 민망해서 얼굴에 타이타늄판을 깔아버린 아이언맨 헤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